감염병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백신의 효능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참여율입니다. 부산진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률이 지난주 50%를 넘겼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많은 경우 중증으로 이어지고 100명 중 5명 정도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 95%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존의 예방접종 받으신 분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보니 89.5% 이상의 효과가 있었고 감염되더라도 사망 예방 효과는 현재까지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으며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인 희귀혈전 발생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포털 사회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망과 부작용에 관한 뉴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는 7월 전 국민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접종이 진행되면 백신을 맞은 분과 맞지 않은 분들의 사회와 일상생활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접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되는 각종 정책과 서비스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본인도 손해이지만 주변의 가족, 동료와 주변 구성원들에게 피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된 일정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4분기 이후에 접종이 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에 접종을 원한다 하더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60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전 예약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약 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지인이나 자녀분에게 부탁하시면 손쉽게 대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은 24시간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콜센터 예약입니다. 역시 지인이나 자녀분이 계시다면 대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부산진구 예방접종 추진단은 605번에서 605번에 8656번에서 8665번까지입니다. 부산시는 1661-1777, 질병청은 1339입니다. 세 번째, 인터넷 전화 모두 어려우신 분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예약을 해드립니다. 부산진구는 아직 예약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에게 문자 안내와 통장님을 통한 개별 연락과 방문 및 홍보물 배부 예방접종 통렬을 시행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나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나의 이웃과 사회 전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집단 면역의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종에 참여해서 사회 안정화와 면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산진구 예방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자 1차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은 21,771명, 접종 대상자 대비 87.7%이며 2차 예방접종까지 마치신 분은 1,949명, 44.1% 정도의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와 일정대로 접종이 진행되면 6월까지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0%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60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높을수록 부산진구의 집단 면역 시기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5·6월은 많은 모임과 이동이 있는 계절입니다. 상황과 장소에 관계없이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실내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집단 면역 성공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전 예약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